42세 여자, 결혼한 지 5년, 임신이 될까요? 자, 42세 여자분인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기가 안 생기대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왜 안 생길까? 그래서 참 걱정도 많이 했고, 남편이나 자기는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아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기가 안 생겼대요. 자, 그래서 이 타로를 보러 왔는데, 첫 장을 엎어보겠습니다. 첫 장을 보면, 자, 역시나 18번입니다. 불확실하죠. 이것도 임신 카드입니다. 우리가 이론 공부에서 18번 달은 임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임신 카드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임신 카드가 왔는데 참 불확실한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임신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컵. 컵은 우리가 이론에서 키워드가 자, 사운서의 지수화풍 사운서의 이 에이스 카드인데, 컵의 에이스 카드인데, 깨진다, 뭐, 이혼된다, 뭐, 부도난다. 자, 임신했으면 유산된다. 임신으로 봤기 때문에 컵이니까, 깨지서니까, 깨질 확률이 있으니까, 혹시, 저, 임신 카드가 나왔는데, 혹시 유산한 적이 있어요? 아니까, 아, 유산을 했대요. 자, 그 다음 19분이 나왔습니다. 19분은 상둥인데, 상둥이 태양인데, 태양의 키워드는 이것도 애기, 임신과 애기, 연관으로 지어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애기는, 임신을 될까요? 하면 임신을, 애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아, 그럼 여기서 보통 보면은, 이, 뭐 상둥이니까 상둥이를 유산시켰습니까?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되고 저 아기를 유산을 시켰는데 혹시 여러 번 시켰습니까? 둘이 나왔다고 상둥이 나왔다고 딱 두 번 시켰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혹시 시켰습니까? 최소한 그 두 번 이상은 시켰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몇 번 여러 번 시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42세 여자분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장을 올리게 되면은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지수화풍 에이스 원소니까 컵은 숫자가 없으니까 컵은 안 치고 그 다음에 18번하고 19번 18하고 19 다음은 37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37번에 대한 암장을 올리는데 3, 7, 1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3, 이거 10이 보통 30하고 10이 이래 가야 되는데 17법이니까 10은 올릴 필요가 없고 3, 7 그럼 3 더하기 7은 1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설명은 아, 임신 카드인데, 참, 저, 어머니는 진짜 보기도 괜찮고, 주부로서 역할을 다 하고, 모든 능력을 다 지니신 분인데, 지니신 분이고, 또 남편분도 참 멋지고 잘생기고 괜찮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예. 사실 이 남편이 자기가 재혼인데, 5살 연한 남자를 만났대요. 재혼인데. 그래 남편도 참 잘생겼죠. 또 7번의 키워드는 저 사람으로 치면은 이 바람기가 많은 남자, 멋진 남자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키워드가 키워드의 설명으로서 바람기가 많고 멋진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 계속 반복된다. 똑같은 일을 반복된다. 또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났다. 임신 카드인데 연으로 봤을 때는 전생의 인연으로 만났으니까 뭐 두 사람의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요. 42세 여자 결혼한 지 5년 임신이 될까요? 주로 임신으로 돼서 되나 안 되나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임신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임신 카드가 나왔네요. 참 성격은 차분하고 이성스럽고 괜찮고 진짜 모든 걸 다 갖췄는데 혹시 저 유산 시킨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자연 유산이 몇 번 본인 말로는 자연 유산이 몇 번 되고 또 지금 이 남자와 재혼인데 이 남자를 만나가 결혼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면서 임신이 돼서 한 또 한 한 번 유산을 시켰대요. 그러면은 이제 아기들을 자 분명히 둘이가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명 최소한 두 명 이상 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산을 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43번 모험인데 이 모험은 보통 모험 카드는
이 사람들이 부족으로 많이 쓰는데 이 앞장에 모험이 나왔다고 예 임신이 가능합니다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임신에 대해서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너무 임신만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임신에 대해서 너무 집착력이 강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임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력이 강하네요. 그럼 이제 자 남편하고도 아까 자 유산시킨 적이 있나요? 임신이 됐는데 유산시킨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직선으로 물어봤을 때는 자, 남편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깨질 수가 있다. 34번 이것도 레이저 카드 8번 정의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다. 중간에 칼이 있으니까 깨질 수가 있다. 별거 아니면 남편하고 이혼도 할 수 있네요. 뭐 애기 문제로 임신이 돼도 먼저 이혼할 수가 있고 임신이 안 돼도 저 별거나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헤어질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네요. 이까지 설명을 하니까 안 그래도 요즘에 자꾸만 둘이가 싸운대요. 싸워갖고 남편이 자꾸 집을 안 들어온대요. 그럼 마지막 카드를 보겠습니다. 일단 임신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마지막만 여자가 2번 여자 이는 이제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무엇을 생각을 하냐? 아기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임신이 됐는데 유산을 시켰습니까? 자연유산도 시키고 또 이 남자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몰라서 그냥 또 유산을 시켰다. 그러면 아기들이 유산을 시키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유산을 시킨 거니까 이 아기들이 이 엄마만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엄마는 이 어머니께서는 제일 먼저 임신을 하고 싶으면은 아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면 이 저 기독교를 믿으시면 교회 가서 아기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절에 다니시면 절에 가서 뭐 천도제나 뭐 영가를 좀 어린애에게 달려준 영가 기도도 좀 하시고 많이 아기들 유산시킨 아기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이 아기들 장난으로 해서 남편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이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옛날에 처음에 결혼을 했을 때도 저 자연유산을 몇 번 대고 해갖고 시집에서 쫓겨나가 이혼한 상태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난 남편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5년 연하의 남자였고 남자가 이모도 잘생기고 근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대요. 정기적으로 그때 뭐 오늘 일이 있다 하면 나가서 뭐 돈을 벌여오고 또 일이 없으면 쉬고 뭐 하루 일당직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바람쥐가 있고 요즘에 애기 문제로 자꾸 다투고 그래가 뭐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래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자꾸 꿈속에서 어린 애기 꿈을 많이 꾼대요. 많이 꾸갖고 꿈 해몽도 받아봤다. 요즘에는 타로 상담이나 물론 철학관 하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말을 써서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내담자께서 상담을 하러 오시갖고 옛날에는 이거 뭐고 제가 어떻는데 쭉 먼저 이야기 답을 다 말을 해줘갖고 상담하기도 참 편했는데 요즘에는 절대 마스터들을 떠보기 위해서 말을 안 합니다. 어떡하연 맞나 안 맞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묻는 반도 아 그래요 그런데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제 이 좀 상담할 때도 통변을 잘 해야지 받으시는 입장에서 돈을 놓기 때문에 돈도 아깝지 않게끔 이 내가 타로 보고 속이 시원하다 하는 마음 돌아가시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좀 기도도 해주세요 말씀을 이제 하니까 이 어머니께서 풍풍 울면서 자꾸 꿈에서 아기들이 보인다. 그래서 자기도 자꾸 물어봤다. 꿈 해몽도 해봤고 딴 데 가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뭐 천도제를 지내라 이야기를 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달래면서 또 이 남편하고는 헤어지기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 아기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시고 좀 시간을 두면서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후에 아기가 생기도록 저 두 분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한 번 더
뭐 찾아오시면은 또 그때 하면 그때 따라서 타로 카드가 틀리니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가 이 상담이 끝난 사례입니다. 자, 실전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